자, 일단 이제 독해 전략에 관련된 부분인데, 가장 이제 기본적인 면, 그거부터 챙겨볼 거예요. 첫 번째가 핵심 업구 찾기다. 자, 이거를 지금 먼저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토플 인트로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같이 드리면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하단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얘를 좀 활용하면 될것 같아. 자, 일단 우리 그 토플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네개 영역이라는 건 아시죠? RC, LC, Speaking, Writing의 네개 영역인데, 이게 이제 문항수를 따지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세 지문을 푸는 거고, LC는 두 세트를 푸는 거거든. 그 Speaking 같은 경우에는 여섯 태스크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Writing은 두 가지의 작문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의 지문에 통상 14문제가 나오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17문제가 나옵니다. 스피킹은 그냥 6개, 태스크가 그냥 6개예요. 이렇게 계산하면은 리딩은 42문제, 리스닝은 34문제, 스피킹은 6문제, 라이팅은 2문제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많은 문항수를 자랑하는 거는 리딩이에요. 자, 리딩인데, 이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10가지가 있어.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문제 유형이 그 스킬 중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 키워드 찾기예요. 키워드를 잘 찾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 키워드가 한국말로 당연히 핵심 업구입니다. 그래서 리딩 전반적인 10개 유형의 어떤 접근을 잘하기 위해서 핵심 업구 찾기부터 우리가 가보겠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른 것들은 설명해 줄까 말까? 얘는 리스닝은 CLL이에요. Conversation, Lecture, Lecture. 이게 이제 한 세트다. 그래서 이제 5문제, 6문제, 6문제. 이래서 17문제 되는 거. 오늘 스피킹이었나? 오늘 뭐 배웠어요? 태스크 5? 그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짝으로 놀아. 1, 2랑 3, 4랑 5, 6 이렇게 놀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거 배웠다면은 얘는 지금 듣기만 하고 이거를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 6도 똑같아. 6도 똑같아. 3, 4는 어떻습니까? Task 3 and 4. 이거는 지문이 제시가 되고, 그리고 관련된 지문에 관한 대화나 렉처를 듣고, 그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좀 차이가 난다. 얘는, 그래서 이제 5 and 6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초예요? 30초 준비합니까? 맞아요? 그리고 60초간 리스폰스 하죠? 3, 4 같은 경우에는 몇초 준비하나요? 20초 준비합니까? 몰라요? 웨스트진 몰라? 그리고 60초간 말하죠? 원투는 몇초 준비해요? 15초간 준비하고 몇초 얘기해요? 45초간 말하지. 근데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취향 물어봐. 너는 교복 입는 게 좋아? 자유복 입는 게 좋아? 개인의 취향.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는 거야. 너는 영어가 좋아? 일어가 좋아? 뭐 이런 거. 난둘다 싫어?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3, 4. 이건 뭐니? 그 3하고 5 같은 경우에는 또 분류가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 3하고 5 같은 경우에는 컨버세이션 위주로 나오고요. 또 4하고 6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 렉처 위주로 나와. 강의 위주. 그렇게 좀 차이가 난다. 3, 4가 이렇게 세트, 5, 6이 세트인데, 3, 5가 또 세트, 4, 6이 세트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좀 갈린다는 거 봐주면 되겠고. 그리고 배점은 얘는 각한 문제당 4점씩이라서 24점 배점이야. 로스코어가. 얘는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각 문항당 5점씩이라서 10점 만점이에요. 얘는 지금 보니까 그 부분 점수 합쳐갖고
45점 만점입니다. 얘는 그대로 34점 만점이고 이것들이 다 환산돼 가지고 뭘로 각각 30점씩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자,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알고서 지금 들어가야겠죠? 챙겨집니까? 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 이 리딩 영역입니다. 리딩 영역에 있어서 42문제를 품에 있어 지금 10가지 문제 유형이 있는데 이 10가지 문제 유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스킬적인 방법이 있어요. 문제 푸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키워드를 잡는 거거든? 그게 이제 핵심 업무라는 거. 얘를 이제 제일 먼저 하겠다는 거지. 대충 어디 있는지? 파악되시나요? 키워드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할까? 어? 아, 갑자기. 뭔가 좀, 그, 웅장한 그림을 그리려 했더니 힘들다. 요래 있어. 이렇게 있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등산하는 거야. 등산하는데, 길이 여러 개 있겠죠? 길이 여러 개 있겠지? 근데 목표는 여기야. 지도가 없어. 어떻게 할래?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갈래?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 뭐 절벽이야. 그래서 넘을 수 없어. 그래서 한참 돌아가야 돼. 그럼 이리로 가면 안 되죠? 이 길로 대로지만. 그러니까 그 정확한 맵을 보면서 가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내비게이션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가 현재 위치가 어디냐,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건 이제 인지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거.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가보죠. 첫 번째, 무시하라. 뭐를? 부사를 무시하라. 차근히 읽으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 양이 많으면 이해력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일단 여러분의 그 기본적인 편견을 좀깰 필요가 있어요. 어떤 편견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읽으면 내용을 잘 이해할 거라 생각을 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문장을 보아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더 많이 읽고 이해력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많이 읽고도. 이해력 높이려면 어떻게? 덜 중요한 정보는 과감히 무시. 아주 중요한 정보만 취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부사를 무시해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일단 우리 그 팔품사에 대한 기본은 있어야 되겠고, 문장 선물에 대한 기본도 있어야지 이 레벨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팔품사 머릿속에 있는 사람 물어봐야 되나? 없는 사람 물어봐야 되나? 팔품사 머릿속에 있다. 손. 팔품사 머릿속에 없다. 손. 둘다안 되면 어떡해. 팔품사 머릿속에 그럼 문장 선물 머릿속에 있다. 아무도 없어요? 너의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다, 손. 자, 그러면, 짤막하게 또,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자,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라고 해요. 이게 문장 선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덜 중요한 정보는 수식 어구랑 삽입 어구예요. 그 수식 어구는 뭐냐?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부사구, 부사절이 있고 이때 조심하실 거. 구랑 절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챙겨야 되는데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절은 뭐라고 하느냐? 접주동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절이에요, 절. 그리고 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주어 동사가 아닌 것. 주어 동사 아닌 것이 구입니다. 네. 그리고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또뭐 형용사 절이 있습니다. 일단 이건 지금 뭘 얘기하냐?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주어 동사가 아닌 거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접주동인 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삽입 어구는 주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콤마랑 함께 쓰인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좀 힘들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를 잘할수 있어야 되고,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야는 뭐냐? 첫 번째, 부사 무시하라, 부사구 무시하라, 부사절 무시해라,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 무시해라,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절 무시해라. 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부분 나와 있지? 10가지 부분. 그 중에서 지금 1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더 넘어가기 전에 8분사 다시 깔끔하게 적고 넘어갑시다. 여기 이제 표 안에 그냥 글씨 조그맣게 해가지고 적어도 될것 같아. 뭐라고 적었냐? 제가 쓰는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검은 걸로 써볼까? 아니면 빨간 걸 써볼까? 파란 걸 쓸까? 자, 명태, 대가리, 형, 동태가, 부산, 전깃줄에 접촉하다, 감전사. 이게 뭐다? 이게 팔품사예요. 명태, 대가리, 형, 동태가, 부산, 전깃줄에 접촉하다, 감전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자, 토플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가 없으면은 나중에 스킬만 챙긴 상태에서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은 이 색깔로 하겠습니다. 그 색깔 펜 있으면은 하는 게좀 좋겠는데. 문장 성분은 네 가지가 있어요. 어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의 네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는 S, V, O, C라고 하는데, 그거를 합체시킵니다. 주어랑 목적어 역할하는 거는 명사, 대명사. 또, 보호 역할하는 거, 그거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동사는 동사가 동사. 그리고 여기 있는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는 뭐다? 개털이다. 개털은 개털을 뽑아도 개는 안 죽어.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표가 나타내는 건 말은 뭐냐? 팔품사랑 문장 성분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잘안 보이네? 그 수식 관계 할 거예요. 얘를 또 예쁜. 자, 수식이라는 말은 뭐지? 꾸며주는 관계 나타내는 거고, 다른 품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뭐랑 뭐가 있습니까? 그치. 형용사가 있고요. 그리고 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고, 부사는 자기 자신을 꾸미고, 형용사를 꾸며주고, 동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뭐?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렇게 조그맣게 적었지만은 이제 이게 팔품사랑 문장 성분, 그리고 어떤 거? 품사 간의 수식 관계. 이걸 지금 다 아우른 거야. 얘가 굉장히 단순하잖아. 이거 굉장히 단순한데 이게 뭐니? 어떤 영어의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과장이 아니야. 이거 모르면은 영어의 80% 모르는 거예요. 뭐 유사관계, 대명사 막 이런 거 공부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어. 이거 모르면.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레벨을 들어가든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좀 하거든요. 기존 학생들은 여러분 들었을 텐데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문장 단수라는 문제 유형 접하게 될 텐데 그거는 문법상 모르면은 좀 힘들어져요. 그것도 역시 이 팔품사랑 문장 성분 그리고 품사간의 수식 관계가 이제 있어야지 접근이 좀 쉬운 그런 부분이다. 자, 이거 눈 감고 쓸수 있겠나? 일단은 팔품사 암기하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죠. 뭐래? 명태 대가리형 동태가 부산 전깃줄에 접촉하다 감전사. 그렇죠? 비논리적이야. 그래도 어쨌든 그림은 그려지지. 명태 대가리의 형인 동태가 동태라는 물고기가 부산에 갔는데 전깃줄 보고서 신기해서 접촉하다가 감전사를 죽었다는 거야. 오케이? 팔품사 암기.
명태 대관령 동태가 부산 전기줄에 접촉해서 부산 전기줄에 접촉하다 감전사. 그리고 이 관계 얘가 중요하죠. 주어란 목적어 될 수 있는 건 뭐냐? 명사란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가능하다. 또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뭐냐?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될수 있다. 동사는 동사원 된다. 또 형용사의 역할은 뭐냐? 문장의 보호로 사용된다. 명사나 대명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 부사 역할은 뭐냐?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형용사나 동사,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 이렇게. 요 내용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수업을 지금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는 지금 부사를 무시하래. 그러면 이것만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여기 지금 일단 얘를 무시하다가 이 자리에 여러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부사의 역할을 하거나 여러 단어 합쳐져가지고 접주동으로 부사절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 이제 이걸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하겠다는 거예요. 캐치 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일단 부사의 역할 챙겨보시면, 자, 굳이 한자를 썼어. 부사. 부사. 이게 복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복자랑 어떤 차이가 나죠? 아, 나 원래 한자 되게 잘 쓰는데. 잘못 쓰겠다. 뭐예요? 부가적인 말이에요. 부가적인 말. 덧붙이거나 강조할 때 사용된다. 꼭그 말은 뭐야? 이거는 생략 가능하다는 말이지. 그죠?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고도 문장 성분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형용사랑 다른 부사에 덧붙여가지고 형용사나 부사의 의미를 보완해주고 동사에 덧붙여서 문장의 의미를 풍부하게 하며 강조하려고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이게 아까 우리 적었던 그 표의 내용이죠. 머릿속으로 표 그려줘야 돼. 동사나 형용사 수식, 자기 자신 수식, 문장 전체의 수식, 요거. 자, 그래서 이런 부사가 뭐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동사를 꾸밀 때 핵심 내용 아니니까 무시해도 된다. 요 말입니다. 어려움 없죠? 여기까지는. 자, 넘어가. 자, A 보니까 The exam was unexpectedly easy. 그 시험은 unexpectedly. 무슨 뜻이지? 예상하지 못하게 뭐 했다? easy, 쉬웠다 라고 지금 내용 얘기하고 있네. 그 얘가 뭘 꾸며줘요? 요렇게 가고 있는 거지. 이그잼이 아니지. 그 시험은 기대하지 못하게 쉬웠다 이거니까 easy라는 뭘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형용사 꾸며주는 건 뭐예요? 부사예요. 그 얘가 지금 부사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였고, 그다음에 She came too late. 그녀는 왔는데 너무 늦게 뭐라고? 왔다. 뭘 꾸며줘요? 뭘 꾸며줘? 동사를 꾸며주지. 동사 꾸며주는 건 뭐다? 부사다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He honestly admit it, his errors. 자, 그는 어떻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admitted. admit 뜻이 뭔데? 인정하다, 받아들이다. 그는 솔직하게 뭐 했다? 받아들였다. 이건 뭐야? 동사 꾸며주고 있죠? 뭐를? 뭐를? 그의 잘못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그 부사의 쓰임에 대해서 간략한 이런 문장 말씀 좀 드렸고, 근데 뒤에 뭔가 좀 토가 또 달렸네?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거. 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있죠? Not, never,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자, 이런 게 동사 꾸밀 때는 이 부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라는 거. 이거는 형광펜이 필요해고요. 여기 노란 거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 이거는 무시하면 안 된다. 왜요? 이거 지금 다 뭐예요? 부정 의미의 부사죠? 이거 무시하면은 이게 의미가 부정적인 내용에서 긍정적인 내용으로 변하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게 어떤 토플 문제적인 측면에서 봅시다. 토플 퀘스천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걸 지금 들어가면은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건데 그 온니라는 거 있지? 특히 온니라는 거. 온니라는 거는 이게 만약에 보기에 이렇게 있어요. 보기에 온니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지금 본문에 온니가 없으면
이 보기는 뭐? 무조건 오답이다 라는 거. 그것도 같이 챙겨주자. 왜? 온니가 뭐야? 오직이라는 뜻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 뉘앙스가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주시고. 자, 계속 가보니까. The moon was hardly observable through the clouds. 달이 거의 hardly observable. 자, 일단 여기 hardly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scarcely. 이것도 적어볼까? 얘네들 있지? 이것도 이제 좀 적는데요. 뭐라고 적냐면, 얘네들 해석. 해석은 다 낫으로 이렇게 적어놓은. 해석은 다 낫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네버의 뜻은 절대 뭐뭐하지 않다, 하들리는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뭐 레얼리도 뭐 좀처럼 뭐뭐하지 않다, 스케슬리 뭐뭐 극히 뭐하다, 셀덤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빈도부사잖아. 그냥 낫 아니다라고 부정으로. 자, 그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The moon was not observable. 그러니까 달은 관찰할 수 없었다. Through the clouds. 구름을 통하여, 이렇게 지금 인지하자는 거예요. 아예 부정으로. 그러니까 그 좀처럼 관찰하기 힘들었다 이러면은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거든. 오케이? 거의 뭐뭐하지 않다 이거는. 그러니까 달이 거의 관찰하기가 어려웠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더 걸려. 그러니까 달은 관찰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또 such an idea, 그러한 생각은 was not imaginable, 상상할 수 없었다. 5 years ago, 5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해하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hardly부터 scarcely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부분이 보다 더 빠르게 이해가 돼요. 오케이? 이게 지금 어떤 공식이냐? 이게 흑백 논리거든? 흑백 논리? 뭐 아니면 도 있죠? 그걸 집어넣으면은 이해가 빨라. 이거는 이제 조금이잖아. 조금 관찰가 나온 거고, 그러한 아이디어가 이제 거의 상상이 좀안 되는 거고, 이런 거잖아. 그거를 그냥 0 or 100%, all or nothing 개념으로 집어넣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독해하는 방식이랑 토플 리딩 독해하는 방식이 살짝 다르다는 거지. 자, 또 이제 새로운 내용 갑니다. 자, 문장 맨 앞에 쓰인 부사 중에서 무시하지 말고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접속부사야. 그래서 자,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는 다음의 문장 의미가 어떻게? 긍정이다, 부정이다 라는 거를 예측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prediction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거 리스닝 할 때도요, 리스닝 할 때도 내 점수가 좀 오르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예측을 해가지고 들어야 돼.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걸 예측해야 돼요. 자, 리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 뒷내용, 뒷내용이 뭐가 나올까,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예측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봐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뒷내용이 지금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부사는 뭐가 있을까? 지금 보니까 fortunately, unfortunately, happily, unhappily, 그리고 뭐 surprisingly, strangely, luckily. 이런 것들은 지금 감정의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는 거죠. 그치? 뭐 단어 뜻을 모르는 경우는 없을 것 같은데, 뭐 fortunately, 뭐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 fortunately, 다행스럽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해 보세요. 각각의. 당연히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fortunately. 플러스죠. unfortunately. 마이너스죠. happily. 플러스, unhappily, 마이너스, surprisingly, 이거는 플러스로 봐야 돼. 마이너스 아니야. 놀라운 거, 놀랍게도, surprisingly, 놀랍게도, he dead, 그는 죽었다. 이런 내용 나올 것 같아? 아니에요. 보통 새로운 발견이야. 오케이? 어떤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이론이 발견될 때는 surprisingly가 나옵니다. 그 strangely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겠지. luckily, 당연히 플러스겠지. 그러니까
문장에 처음에 이런 게 나오면은 그 뒤에 내용은 뭐예요?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이거나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거를 읽지 않고 알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아래에 제시된 거 보이죠?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this region is vulnerable to flooding.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휘에 약한 거거든? 이 단어를 몰라. 그죠? vulnerable, 뭐지? 발라당? 이건가? 몰라. flood는 알것 같아. 이거 뭐야, 이게? 홍수예요. 그러니까, vulnerable이라는 단어 모르지만, unfortunately는 긍정, 부정? 부정인 거지. 그러니까, 이 지역은 홍수에 뭐하다? 강하다? 취약하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뭐할수 있어? 예측할 수 있는 거야. 뭘 통해서? 이 부사업구가 제일 처음에 제시된 게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알물 통해서 모르는 단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고겁니다. 활용되시나요? 이해돼요? F번? 현? 네. 그러면 G 가보니까 luckily 이건 뭐야? 긍정이지? He was able to avoid getting into the scuffle. 자, 그는 be able to 뭐할수 있었어요? avoid 피할 수 있었어. 뭐를? getting into the scuffle. 그러니까 scuffle에 하는 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scuffle이 뭐야? 느낌이 luckily니까 반대적 개념이겠죠? avoid는 피하잖아. 피하다. 피하는 거니까 좋은 걸 피하겠어? 나쁜 걸 피하겠어? 나쁜 걸 피하겠죠. 그래서 이게 뭔가 안 좋은 거를 피할 수 있었다라고 내용이 캐치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 몰라도. 뭐 때문에? 이 부사어 럭킬리 때문에. 그이 스커플은 뭐다? 이거 패싸움이에요. 패싸움. 난투구.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의 어떤 기본적인 의미만 알아도 전체적인 내용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파악이 가능하다. 그런 거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보죠. 자,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왜 그러면 이 접속 부사는 무시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있네요. 이 접속 부사라는 거는 뭐냐? 접속사 역할하는 그런 부사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접속 부사는 앞 문장과 그 다음 문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굳이 이렇게 적어놨네. 의미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뭐래요? 모두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암기해줘야 돼. 대조, 결과, 부가적 설명, 화제의 전환. 그래서 얘는 뭐 대조가 되는 거.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yet. 결과, accordingly, 따라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hence, 그러므로, so,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then, 그리고 나서, that, thus, 그러므로, further, 더 나아가서, furthermore, 뭐 게다가, 뭐로 뭐 게다가, 화제 전환, meantime, 근데, meanwhile, 뭐 반면에,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리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건이 되는 건 단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단어를 하루아침에 내가 그 아까 뭐 하루에 뭐 100개, 150개 막 외우라고 했어. 하루아침에 안 외워져. 그러니까 100개를 외우는데 오늘 3시간 걸리면 그 다음에 2시간 반은 걸릴 수가 있어요. 많은 시간이 걸리지? 근데 급해. 빨리 하고 싶어. 그리고 그 효율성 있게 공부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암기해야 된다. 그 중에 이런 단어가 우선순위로서 챙겨야 될 이제 어휘가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얘네들의 공통점 뭡니까? 대조, 결과, 부가 설명, 화제 전환.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일종의 그 비문학에 활용되는 그러한 전환 연결어구들이에요. 비문학 많이 들어봤지? 국어 시간에. 그렇죠? 논리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이런 장치들이라는 거야. 이제 소위 뭐라고 하나? 트랜지셔널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전환 연결 업구라고 그래요. 전환 연결 업구. 자, 이런 전환 연결 업구들을 먼저 챙겨 놓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그러니까 막 이제 단어를 이제 암기하려고 딱 마음 먹었는데 내가 지금 외워야 될 단어가 뭐 새의 겨드랑이 털뭐 이런 거막 암기해야 돼? 그런 건 이제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중요한 것부터 챙기자라는 거. 자, 그러면은
하단에 보니 또 예문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H. Fish has no vocal organs. 뭐예요? 물고기는 보컬, 보컬이 뭐야? 목소리가 나오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말하나? 뻐끔뻐끔만 하죠. 그치? 그 소리 내는 그런 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니? 반대를 뜻하는 그런 연결 어구죠. They are able to make noises. 그들은 뭐 할 수가 있다? 소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evertheless라는 걸 보자마자 그 뒤에 내용이 뭐가 나올지 뭐가 가능했어요? 예측 가능했죠? 그치? 그러니까 리딩을 예측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독해가 재밌어요. 이거 하나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지금 그 소리를 내는 기관 발성 기관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낸다 이걸 예측하는 거예요. 챙겨집니까? 그러니까 요 위에 지금 네모칸 박스 쳐진 1, 2, 3, 4번 같은 류의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예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어떻습니까? Our language is linked with our culture. 우리 언어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Be linked with.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Consequently, 결과적으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니까 소위 뭐라고 그러지? 인과관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우리의 언어가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원인 때문에 결과적으로 It passes down. 그거는 전해줍니다. 우리의 전통을요. 누구한테? Future generations. 미래의 세대들에게. 이렇게 좀 해석이 가능한 거지. 챙겨지나?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접속부사를 이용하면 앞과 뒤의 내용 연결 가능하고 당연히 이걸 이용해서 모르는 단어 의미를 뭐 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도구를 먼저 갖춰야 돼. 땅을 팔에 땅을 파야 돼. 땅을 파야 되는데 곡괭이나 삽이 있어야 돼. 근데 곡괭이나 삽을 얻으려면은 한 1시간 가가지고 이렇게 빌려야 돼. 1시간 왔다 갔다 하면 2시간이잖아. 2시간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파. 친구는 2시간 들여갖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파.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 2시간 걸려서 갔던 애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일종의 그 도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도 좀 챙기고 갑시다. 다음 넘어가 볼까? 페이지가 팍팍 잘 넘어가네요. 드디어 뭔가 좀 문제스러운 게 나왔어요. Which of the following was the function of get up musicians? 문제 풀어볼까요? 더 못 푸신 분? 그러세요? 민? 자, 봅시다. 일단 이제 얘는 그 답 맞추는 게 이제 메인은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 같이 그 훈련을 좀 해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문장. 자, In the early 1920s, several jazz bands had included soloists. 여기서 핵심어. 우리가 이제 우리 그 1번 지금 배우게 되는 게 키워드잖아. 핵심어가 뭘까? 핵심어라는 거는 동사 이후의 단어들이에요. 여기서 전치사구는 무시합시다. 그러면 전치사구 무시해야죠. 이렇게 무시됩니다. 그리고 several jazz bands. 이게 문장에 주어지 몇몇 재즈 밴드가 had included, 포함시켰다. 동사 이후니까. 결국 핵심어건 뭐예요? 저거 보면.
먹고. 뭐야? 뭐야? 말을 안 해. 어? 솔로 있었지.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솔로 있을게요. include soloist. 솔로이스트가 아니고 왜 include까지 들어갑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좀 보자는 거지.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사 이후의 단어인데 일단 헤드를 좀 동사로 본 거예요. 헤드 PP 아니에요? 헤드 PP 맞지. 맞는데 얘를 좀 동사로 보면 나머지 전체를 다 쓰면은 include soloist가 된다라는 거. 그 설명 좀 드린 거고 더 이어지죠? 이두 개, 이 단어 중에서 더 중요한 건 당연히 뭐 명사 형태에 해당하는 그런 솔로이스트가 더 중요한 단어가 좀 되겠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의 첫 단어가 보시다시피 뭡니까? similar이에요. 유사하게도. 이건 뭐야? 앞에 문장과 같게도 이런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다음에 솔로이스트랑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그러니 둘째 문장의 핵심 없고 또 적어보세요. 빈칸, Such get up musician은 뭐를 가르친다? 이거 두개 한번 채워볼까? 이 둘째 문장의 핵심 문구는? 자, similar이라는 건 이제 유사하게라는 뜻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앞에 문장과 유사하게 이런 말이겠지? 그래서 몇몇 재즈 밴드가 그 포함시켰다 솔로이스트를 유사하게도 어떻게 쇼 오케스트라들이 frequently 무슨 뜻이에요? 자주 빈번하게 took in 취했어요. 뭐를? 그러한 such get up musician을 취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구가 similarity 때문에 같은 패턴이 지금 반복되니까 뭐임을 알수 있어? Such get up musicians. 라는 걸알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such get up musician은 결국 뭘 가리키는 거예요? Such get up musician. 뭘 가리킨다? 바로 솔로이스트를 가리킨다는 거지.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다시 문제 봅시다. 그 which of the following was the function of get up musician? get up musician에 대한 기능이 뭐냐? A에 그들은 돕는데요. 다른 밴드 멤버를 뭐 하는 동안에? 공연하는 동안에? B번 그들은 가르친대요. 춤을 그 created for new music 새로운 음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춤을 가르친다. C에 they direct the band. they direct the band. 그들은 밴드를 지휘합니다. 또 그들은 보여줘요. 솔로 퍼포먼스를 뭐 어디 안에서? in a 밴드나 오케스트라에서. 답은 뭐예요? 그래서 D가 되겠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아, 그렇구나. 방금 배운 거 되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이걸 문제를 딱 접하니까 되게 헉 소리 나지 않았어? 갑자기? 그죠? 난이도가 좀 높아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아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다시. 자, 그래서 이 D번 파트에서 이제 솔로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도요 이 키워드를 빠르게 찾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어떤 거? 동사 이후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이후에 초점 맞추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는 동사 이후에 그들은 돕는다. 뭐를 동사 위에 초점 맞춰 보니까 other band members 요게 지금 그 핵심 어구가 되는 거죠. A에서는 또 B번은 역시 동사 이후에 초점 맞추니까 뭐가 돼? 동사 위에 춤이 되는 거죠. 춤. 그리고 또 C번에서 동사 위에 솔로 퍼포먼스가 되는 거죠. 그죠?
C는 또 밴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심 어구는 동사 이외 걸 한번 챙겨보자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얘네들이 다 솔로이스트랑 지금 관계가 있어 없어요. Other band member, dance, 그냥 뭐 band 다 관계가 없었지. 그러니까 답은 뭘로? D1으로 가면 된다는 거지. 챙겨집니까? 오케이. 되게 만만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 적용해 보니까 이렇게 되게 있어 보이는 문제가 되어버렸어. 자, 그럼 뒤에 문제 가보죠. 역시 하단의 설명 부분을 지우고 이 박스 칸만 보고서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아까 없다고 하신 분 이거랑 이거랑 다 있잖아. 나 뒤에서 이제 이거는 좀 강의실 더 있어. 자, 보자. 자, 이건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단 문제부터 보니까 이거 그 일반적인 토플 문제 푸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요, it can be inferred from the passage that. 지금 infer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문제 유형이 inference question이에요. 추론 문제야. 소위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놓고서 이 추론 문제인데 문제에서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보니까 Washington and Adams both. Washington하고 Adams는 한 다음에 Washington하고 Adams를 본문에서 이제 찾아왔고 얘를 이제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 실제 그 토플 문제 풀 때는. 그래서 워싱턴하고 아담스를 먼저 찾아봐요. 어딨어? 여기 있지. 워싱턴 앤 아담스. 그러면은 얘를 먼저 읽어주는 거지. 읽어보니까 하지만 however the former president George Washington. 그러니까 기존의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과 존 아담스가 would never have worn clothes. 그러니까 절대 입지 않으리라. 뭐 worn clothes, 옷을 입지 않았대. So casually, 그렇게 캐주얼하게, 그러니까 그 편안하게 입지 않았다는 거네. 어디에서? In official meeting,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결론은 둘 다 prefer to hold parties, 파티를 개최하는 걸 선호했다. 맞아요? 그리고 ever
wore ordinary clothes. 그러니까 이제 그 평상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네. In the presidential palace. 뭐 대통령이 있는 궁에서. 그리고 dressed in a formal way. 뭐예요? 공식적인 이런 방식으로 뭐 입었다 라고 돼 있고. 자, 그리고 liked sophisticated event. 자, 이 sophisticated 뜻이 뭐지? 뭐 정교한, 우아한 뭐 이런 뜻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건을 좋아했다. 거리 뭐네. 이렇게 쭉쭉쭉 버리고 나니까 B 아니면 C예요. 뭐가 답이다? C. 예, C가 답이다. 왜? 지금 B반 같은 경우에는 평상복을 아예 안 입었어. 말이 돼 안 돼. 이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오피셜 미팅에서 캐주얼하게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공식적인 그 포멀한 그런 정장의 방식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지금 내용을 챙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거를 활용해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 그러면은 어떻게 풀면 되느냐? 여기서는 지금 뭐가 나오냐면 그 however라는 게 좀 나와 있죠? however. 그지? however 있으니까 이거는 앞 내용과 뭐가 된다?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앞 내용이 지금 뭐였었니? 보니까 여기죠. wearing an everyday dress and slippers. 아, 입는 거야. 매일의 옷하고 슬리퍼를 입으면서 제퍼슨은 once 한때 appeared for critical convention. 아, 아주 이제 그 중요한 그런 컨벤션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하네. 아, 그러니까 이 제퍼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컨벤션,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그냥 평상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의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과 존 아담스는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평상복 입고 이런 중요한 모임에 나갔다 안 나갔다? 안 나갔다고 명확하게 내용 파악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however만 보고서 답을 뭘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챙겨져요?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 혹은 그 접속 부사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다시 봐보면 첫 번째 문장, 이 문장. 자, 토마스 제퍼슨, the third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데요. Did not hold a lot of formal parties. 그러니까 이제 많은 공식적인 파티를 개최하지 않았대요. In the presidential palace에서. 자, 대통령궁에서. 자, 이 문장에서 핵심어 뭐예요? 핵심어? Did not hold a lot of formal parties예요. 보면 나도 궁금해. 뭘까? 뭘까? 맞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 보면은 지금 콤마가 있어. 콤마가 있다는 건 뭐니? 이거는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래서 소위 뭐라 그러나? 삽입 억구라고 합니다. 얘들. 삽입 억구는 곧 뭐야? 이 삽입 억구라고 하는 것은 개털이에요. 오케이? 이 삽입 억구라는 건 개털이야. 그러니까 문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토마스 제퍼슨은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핵심어는 동사 이유니까. 동사를 포함한 그 이유니까. Did not hold a lot of formal parties가 되겠지. 챙겨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 나오면은 그 뒤에 반드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거 잘 안 보이죠? 형광펜 표시해놔. 반드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럼 그 뒤에는 이유가 나온다.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토플 리딩을 하기 앞서서 그 논리 독해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 독해. 자, 그래서 토마스 제퍼스 대통령이 공식적인 파티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를 뭘 해야 돼? 프리딕트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면서 다음 문장을 읽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읽어봤더니 지금 뭐라고 되어 있나? He did not like. 좋아하지 않았어요. Not only. Not only 네번 거쳐볼까? Not only. Elaborate event. Elaborate event 뿐만 아니라 but also 네모칸 formal fashion. 아, 어떤 공식적인 이런 의상. 이거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에요. 챙겨졌지? 자, 그러면은 계속 가보지. 그 이유로 이렇게 나오죠? 복잡한 행사 그리고 의례적인 패션을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퀘스천에서 워싱턴 앤 아담스가 본문 마지막 문장에 하웨버랑 같이 나오고 있죠? 이때 하웨버는 뭘 나타내는 거냐? 앞내용과 그 뒷내용 사이가 뭐가 된다? 대조라는 걸 나타낸다는 거지. 그래서 하웨버의 앞의 내용은 제퍼슨이 평상복하고 이제 슬리퍼 신고서 어떤 중요한 컨벤션에 나타난 적이 있다. 하웨버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누가? 워싱턴하고 아담스 같은 경우에는. 자, 바꿔 말해서 워싱턴하고 아담스는 뭘 입었다? 정장을 입었다 라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챙겨지죠? 네. 그래서 정답은 뭐? 두구두구 C입니다. 아, 재밌네. 나만 재밌나?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부사를 무시하라.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이제 연습 문제가 나옵니다. 예, 부사를 무시해서 빠르게 문장의 핵심 어구를 파악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다시 표 아까 나왔던 거 다시 한번 또 제시가 되고 있죠. 이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문장을 빨리빨리 그 파악하는 그런 방법 10가지를 좀 제시한 거거든. 물론 이것보다 상위 개념의 어떤 원칙이 있기는 해요. 뭐니? 그게 세 가지 끊어읽기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끊어읽기는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뭐 있어요? 콤마 있지. 또 to 있죠. 그리고 that 있지. 그래서 콤마 to that 있으면은 이거를 일단은 이거 왜 이러니?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끊고 끊으라는 말은 뭐니? 여기까지 해석하고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콤마 뒤부터 다시 새롭게 해석해가라. 그래서 기본적인 끊어읽기 콤마 to that만 챙긴 상태에서 여기 하단에 제시된 거 무시해라 라는 거 요걸 다 솎아내고 나면은 정말 필요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만 가지런하게 남게 된다. 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은 지금 챙겨 있어야겠죠. 일단 1번은 부사를 무시하라 했으니까 그 부사에 관련된 부사랑 같은 역할을 하는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 다 동시에 해결됩니다. 3번까지는 또 이제 4번 5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를 무시하라. 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뭐래요? 명사를 지금 뭐하니까 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거 무시하라는 거고. 그리고 콤마 용법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빈칸 나온 어구를 무시해라 라는 거. 또 주부랑 술부에서도 빈칸 나온 어구 무시해라. 이건 다 뭐야? 부사 어구 무시해라 이런 말이야. 또 주부 다음에 콤마 있다. 빈칸 나온 어구 무시해라. 이거 일종의 이제 콤마 용법이거든. 저 콤마가 하나일 경우에는 콤마 앞이 개털이고요. 콤마가 두 개일 경우에는 콤마 사이 개털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시랑 콜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뭐라고 그래? 얘네들은 문장 부호라고 그래요. 펑시에이션 마크라고 하는데 이런 그 문장 부호가 나올 경우에는 세미콜론 다음에 나오는 어구는 무시하면 된다. 왜? 얘네들은 그 이렇게 적을까? 부연 설명이야. 이거는. 얘네들은 부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부호 대시나 콜론 뒤에는 부연 설명이 나온다. 그걸 또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연습하기 전에 이거 먼저 기억해 주시고. 자, 부사는 보통 어떻게 되냐?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를 수식하니까 뭐가 될 수 있다? 무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사 역할, 명태, 대가리형, 동태 역할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명태, 대가리형, 동태가. 그래서 무시될 수 없는 부사는 뭐예요? 다시 이거 복습 개념인데 무시될 수 없는 부사 부정 의미의 부사 그리고 문장부사, 또 접속부사입니다. 부정의미의 부사, 문장부사, 접속부사.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가지고 동사를 부정적인 의미로 만들어주고요.
또 이제 부정 의미의 부사가 생략되면은 문장 내용이 긍정으로 바뀌니까 무시하면 안 되겠지? 또 문장 부사는 전체 내용에 영향을 미치니까 무시하면 안 되고 접속 부사는 앞뒤 내용을 연결함으로 무시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갑자기 또 지문이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부정 부사 그리고 문장 부사 접속 부사 이거를 한번 찾아갖고 이제 언더라인 쳐봐라 라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 부사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언더라인을 쳐보세요. 일단은 부사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언더라인. 자, 얼추 해보셨나요? 자, 그럼 볼까? Environmental pressures for plants. 환경적인 압력, 뭘 위한? 식물을 위한. Environmental pressures such as wind, rain, and even human touch.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인 압력, 뭐 같은 거, 바람과 비, 심지어 인간의 접촉이 can, greatly, 요거 표시돼 있습니까? 엄청나게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식물에. 예를 들자면 강력한 바람은 strong winds negatively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negatively 부사죠. 자, 그리고 그래서 causing 야기시켜요. 그들이 shorter 더 짧아지게끔. conversely 반대로 heavy rainfall 그러니까 폭우증 이거는 행동하는데 favorably, 호의적으로 행동합니다. 어디서? On the trees, 나무에서. So that. 그래서 일단 얘는 한번 끊어줄까? 한번 끊어주시고. 자, 그래서 it makes them stronger. 그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also, 또한 이거 also도 이거 부사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laboratory study, 어떤 연구실의 연구가 수행했어요. 수행된 건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수행된 것이 클리어리 명확하게 보여주었어요. 뭐를? That ER을. 식물의 성장 패턴이 could be 어떻게? significantly 상당하게 바뀌어질 수 있다. 뭐에 의하여? By touching plants twice a day. 하루에 두 번 식물을 만짐으로써 터치함으로써. Moreover 게다가 이것도 하이라이트죠? 게다가 또 리서처들이 발견했어요. 뭐를? 데디아를. 이러한 성장에 대한 변화가 resulted from 뭐에 기인한 거냐면 gene activation에 기인한 거다. 자, 일단 여기 그냥 넘어가기 아쉬운 게 이 result from 있지? 이건 다시 한번 또 적어봐야 될 것 같아. result from 이건 어떻게 된 거니? 이 result from 뒤에는 원인이 나와요. 앞에는 당연히 결과가 나오겠고 이거 마찬가지 패턴으로 접근할 수 있겠죠? result in 해서 in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고 앞에는 원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걸 좀 챙겨 주시고요. 그러니까 result from gene activation. 그러니까 이제 뭐 유전자 활성화 요거 이러한 결과 만들어 냅니다. However 하지만 얘 뭐예요? 이것도 부사죠? 하지만 이러한 그 유전자의 actuation 그 유전자의 이러한 것들이 hardly occurred 그러니까 좀처럼 부사죠?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에 식물이 were not directly 이거 부사야. not 부사입니다. not directly 부사예요. 직접적으로 stimulated 자극받지 않는다면. 자, 그렇게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나왔네요. 12개 다 맞았나요? 12개? 12개 맞지? 다 맞으신 분?
일단 네? 어, 요거 헷갈렸나요? not? not도 부사예요. 어, 다른 거 다 챙겼나? 네.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한 상태에서 그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헷갈리니까 앞에 요거 보고 하세요. 여러분 뒷장 넘어가 봐. 자, 뒷장 넘어가 보면 요거 지금 T형이 나왔거든요. 어, 무시될 수 있는 부사와 무시될 수 없는 부사가 있습니다. 요걸 한번 채워보세요. 어디? 예, 하이라이트 친 거 상에서.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게 있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아래 하단 부분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해보세요. 뭐 종이로 가린다거나. 제 자료의 특성상 항상 정답이 눈앞에 있다. 양심에 기대요. 네 마디. 그러니까 긍정의 부사냐, 부정의 부사냐, 이제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Not yet. 가수 아니야? 트와이스? 허허? Shut up, baby! 걔네 아니야? 자, 시험 관계사. 넘어가 볼까? 답 맞춰볼게요. 일단은, 지금 무시될 수 있는 부사와 무시될 수 없는 부사를 나눠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될 수 있는 부사는 무엇이더냐? greatly, favorably, clearly, significantly, twice, directly 이렇게 챙겨볼 수 있겠고 무시될 수 없는 부사가 얘네들이에요. negatively, conversely, also, moreover, however, hardly. 자, 무시될 수 없는 거 공통점 뭐예요? 부정적인 컨셉들이죠?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부사들은 무시되면 안 된다. 왜? 왜? 무시되면 뭐가 돼? 내용이 뭐가 돼? 바뀌어요. 어,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죠? 무시되면 문장 내용이 긍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 무시될 수 없어요. 부정 의미의 부사들은. 자, 그걸 챙기면 되겠네. So, conversely나 also, moreover, however. 이런 것도 이제 접속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 무시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어, 무시해도 괜찮은 거 요거 이제 표시하면은 이거 지금 글씨 여러분 흑백이라 그러는데 어, 핵심 없고 더 잘 보일 거다. 어, 이건 다 버려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에 연결해 보니까 뭐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하려고 이런 개털들 있지? 부사구나, 부사절, 형용사구, 형용사절 이거 다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필요한 종만 보기 위해서 불필요한 건 빨리빨리 다 이게 무시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거 다 빼버려. 다 빼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봐봐. 남는 것만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Environmental pressures can influence plants. For example, strong winds negatively affect coastal trees. Conversely, heavy rains act on the trees. Also, laboratory study show that plant growth patterns could be changed by touching plants. Moreover,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se growth changes resulted from 뭐에 기인했다? Gene activation. However, this gene activation hardly occurred. 이렇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읽어야 될 양이 줄었죠.
오케이? 자, 이렇게 접근해 보면 된다. 자, 그거에 대한 어떤 부연 설명 하단에 다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부분들만 이제 챙기면 된다라는 거지. 동사 이후에 핵심 없고, 이게 지금 자 해보게 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안 됐고,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핵심 없고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역시 이제 해석 마지막에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